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니뇨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에니뇨라는 거 여러분들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 어느 지역을 보는 거예요? 아무 동태평양이나 보는 게 아니라 남반구의 적도부근. 그렇지, 남반구의 적도부근에 동태평양인데 남반구죠? 에, 적도부근 동태평양에서 무슨 값을 봅니까? 수온값을 봅니다. 수온값이 평상시보다 높아질 때, 네, 그렇죠. 그때를 우리가 에니뇨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에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죠. 왜 나타나요? 그렇죠.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려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쪽으로 가는 표층에서도 약해져서 이 서태평양 쪽으로 바다가 덜 가죠. 바닷물이 덜 가다 보니까 동태평양 쪽에서 덜 가니까 이쪽에 바닷물이 덜 부족해지고, 그래서 용승도 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승 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 높이 차이도 감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온약층 경사도 감소, 그죠? 다 감소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수온이 변하다 보니까 동태평양은 따뜻해져서 주변보다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저기압 만들어지고 거기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홍수 피해 있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반면 서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따뜻한 물이 덜 가니까, 날씨가 온도가 낮아져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 오늘은 우리가 라니냐에 대해서 볼 거예요. 라니냐. 요것도 스페인어고요. 요거는 남자, 아니 저 여자아이란 뜻입니다. 여자아이. 네. 그러면 이 라니냐는 여러분들 에니뇨랑 정반대거든요. 그냥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 보는 거라고 했었죠? 아까 에니뇨 볼 때. 적도부근에 어디 지역? 동태평양. 그쵸? 그래서 지역이랑 값은 똑같아요. 동태평양이 무슨 값 보는 거라고요? 수온값. 그쵸? 수온이. 자, 그래서 수온 값을 보는데 이 수온이 평상시보다 이번에는 어때야 될까요? 라니냐는 높은 게 에니뇨였죠? 라니냐는 반대입니다. 낮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라니냐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라니냐 현상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이 그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요. 왜요? 집에 가고 싶대요. 네. 진짜 태풍한 밖에 안 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페루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역시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시작이 무역풍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무역풍. 자, 에니뇨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했어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합니다.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네. 그래서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하게 불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달라지겠죠? 자,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요. 자, 무역풍 같은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따뜻한 표층 해류가 이쪽으로 갔었죠, 표층 해수가. 자, 근데 이제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세졌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바닷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표층 해수의 흐름이 강해져요. 그래서 표층 해수의 이동량이 평상시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나면은 이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이 가네요. 그렇죠? 더 많이 가니까 해수면 경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평소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네, 요거를 좀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는데, 자, 평소보다 이렇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수면 경사가 더 가파라집니다. 그래서 해수면 경사가 더 급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가요. 그럼 여기에 바닷물의 양은 더 모자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더 모자라니까 이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메꿔줘야 되겠죠? 뭘로 메꿔준다고? 무슨 현상으로 메꿔준다고? 용승. 그렇죠. 용승으로 메꿔주는데 이 용승이 평소보다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그렇죠. 강해지죠. 그래서 용승이 평소보다
강화가 된다. 네, 그래서 용승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용승이 활발하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더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더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따뜻한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 이 사이에 무슨 층이 있다고 그랬었죠? 수온약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수온약층이 더 얕아지겠죠. 반면 이쪽은 따뜻한 바람을 더 많이 갔으니까 수온약층이 더 깊은 곳에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온약층이 만약에 평상시에 뭐 이렇게 나타났었다 그러면 실제로 라니냐 시기에는 이렇게 해수면 수온약층이 더 기울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수온약층 경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럼 어때요? 혼합층이 여기는 평소보다 더 얇아지죠?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줄었으니까, 그죠? 여기는 평소보다 더 두꺼워지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쪽은 혼합층이 더 두꺼워져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저번에 했던 N1이랑 완전 반대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을 더 가니까 이쪽의 수온은 어때요, 평소보다? 증가, 높아지고요. 여기의 수온은 평소보다 낮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가 라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온이 평소보다 낮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다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됐고, 이 바다의 변화로 인해서 또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죠? 자, 공기도 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여기의 지역의 공기는 평소보다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여기도 더 증가하겠죠. 자, 근데 원래도 주변보다 뜨거워가지고 여기 상승기류가 잘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기 상승기류가 평소보다 더 강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승기류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상승기류가 평소보다 강해져요. 그러면 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름이 더 강한 구름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뭐 정란운 같은 거. 그럼 비가 어떨까요? 엄청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강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물을 많이 막고 있었지만 이때 홍수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기류가 나타나요. 자, 반면에 이쪽 볼게요. 동태평양 지역. 동태평양 지역은 평소보다 수온 낮아졌습니다. 그럼 여기 공기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주변보다 원래 차가운데 더 차가워졌어. 그러면 무슨 기류가 더 강해져야 돼요? 하강기류가 더 강해져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하강기류가 더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강기류가 더 강해지니까 이 지역에서 비가 원래도 자주 안 왔지만 더 안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피해까지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역풍이 강해지니까 여기 상승기류도 강해지고 여기 하강기류도 강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세지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워커순환이라고 불렀어요. 이 워커순환이 평소보다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렇죠. 워커순환이 평소보다 강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라니냐 시기에 바다의 특성 그리고 대기의 특성을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엔니뇨랑 완전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하나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라니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이 시장만 잘 보시면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니뇨만 잘했다 그러면 라니냐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엔니뇨 라니냐 시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비교한 거 여러분들 교재 83쪽에 표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표에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홉 가지가 전부 다 보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기로 나왔었다고요. 아, 부지선사예요? 모의고사에. 아. 네, 모의고사 같은 거 기준으로. 전부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N이냐 라니냐는 기출문제도 되게 많아요. 기출문제도 되게 많고 근데 문제 내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자료를 줘요. 관측값, 무언가의 관측값을 줘요.
우선 이게 무슨 식인지를 내가 맞춰야 돼. 에니뇨일까요? 라니냐일까요? 이거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다 특징을 비교시켜요. 여기 써 있는 걸로 표로. 네.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하면은 요게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근데 요게 이제 요걸로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해요. 이거 쉬운 거 주면은 난이도가 낮아지고, 이거 어려운 거 주면 난이도 높아지고, 뭐 이런 거죠. 네. 어려운 거 어떻게 어렵냐고요? 2년 전 저기 모의고사 20번 문제 보시면 아주 끝내주는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앞에 적용상 있죠? 그거랑 엮어서 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난이도가 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외우시면은 안 돼요? 외워봐요. 못 풀어요. 요거 한번 그려보시는 걸로 좀 권해드리고. 자, 이제 에니뇨 라니냐의 마지막 내용 할 건데요. 마지막 내용은 바로 에니뇨 난방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 좀 볼게요. 자, 에니뇨 난방진동. 영어로는 엔소라고 부릅니다. 엔소. 요게 이제 난방진동의 약자인데, 저기 정식 이름은 제가 거기 교재 83쪽에 써놨죠? 엔소 해놔가지고 에니뇨 사우런 오실레이션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어놨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보셔야 될 거예요. 에니뇨는 뭔지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난방진동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난방진동. 자, 난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쪽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어쨌든 적도 부근의 남반구 지역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남반구 지역이라서 여기서 난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동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진동이 뭐예요? 흔들리는 거. 그렇죠.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진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슨 값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냐면, 이 진동 얘기할 때는 기압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압. 기압. 그래서 즉 기압이 진동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처럼 진동을 하냐면은 약간 시소 형태로 진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압 배치가 마치 시소처럼 변동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니뇨 난방 진동은 우리가 기압 변화를 보는 겁니다. 기압 변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게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에니뇨 시기랑 라니냐 시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여기서 서태평양하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지역을 좀 비교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저기 에니뇨 시기랑 라니냐 시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봤을 때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자, 라니냐 시기를 지금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서태평양 지역 보면은 여기에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무슨 기압이 주로 발달을 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저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쪽엔 실제로 저기압이 발달을 해요. 자, 그럼 반면 여기 보세요. 동태평양 지역. 동태평양 지역은 강한 하강기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기압일까요? 고기압이 발달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라니냐 시기 때 서태평양은 저기압이고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보니까 한쪽은 저기압이면 나머지 반대쪽은 무조건 고기압이 나오죠. 네. 그래서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동. 자, 그럼 에니뇨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에니뇨 때는 여기 서태평양 지역이 평소보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무슨 기류가 발달한다고 했습니까?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는 무슨 기압? 고기압. 그렇죠. 서태평양 지역이. 그럼 반면에 동태평양 지역은 평소보다 따뜻해지니까 저기압이 돼서 상승 기류 발달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역시 또 반대가 됐죠. 그래서 둘이 반대가 되면서 에니뇨 라니냐 시기에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봤을 때도 기압이 왔다 갔다, 서로 반대 지역 비교해도 기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기압값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에니뇨 난방 진동 이렇게 부른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에니뇨 난방 진동의 전체 내용이에요. 전부. 그리고 이 에니뇨 난방 진동이 대략 한 2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니뇨랑 라니냐 현상이 2년에서 7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실제로 값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과거의 값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83쪽에 있는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 나오면 가로, 세로축 먼저 보셔야 되죠. 가로축 뭐예요? 연도, 세로축은요? 그렇죠. 해수면 온도 편차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편차가 뭐예요? 편차. 평균 차이. 평균의 차이? 평균 과의 차이. 평균 과의 차이. 그렇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만약에 내가 날씨를 막 얘기하는데 오늘은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네. 평년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값이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보다 오늘 온도가 더 높아. 그럼 어때요? 평소보다 더 높게 온도의 차이가 나타났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요게 이제 지구과학에서 좀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요게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로 들면은 평소보다 오늘이 더 덥겠다. 평소보다 덥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더우면 이 온도가 평균보다 높겠죠? 그러면 편차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평소보다 추우면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으면 플러스, 평소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평소보다 높은 플러스 지역에서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에니뇨 현상 발생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리고 파란색은 라니냐 현상 발생 이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지역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에다가 수온값을 계속 재놓고 수온값 변하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에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난방진동까지 보면은 에니뇨랑 라니냐에 대해선 끝입니다. 아우 좋다. 자, 이렇게 하면 에니뇨 라니냐가 끝이고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 미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영향 미치는지는 여러분들 교과서 122, 123쪽에 써있고요.